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최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한국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한자입니다. 한한이라고 하죠. 자, 거끈티합 한한컴요. 오케이. 지금부터 우리 드디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많은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한국어를 공부할 때 한자를 알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이 많아요. 왜요? 나는 지금 한자 공부가 아니라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왜 내가 한자 공부를 해야 됩니까?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죠. 이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왜 한자를 공부해야 되냐? 자, 효율이 좋습니다. 효, 수업가운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한자를 알면요, 좀더 쉽고 정확하게 그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를 알면 새로운 단어를 우리가 봤을 때도 쉽게 예측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이어도 한자를 아는 친구들이면 좀 더, 이렇게 효율을 더 높게, 더 좋게, 높고 좋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왜 한자를 알아야 하나?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유를 써놨습니다. 이쪽에 있네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한한바 한비엣 거니오 츠 거파덤 바 잉야뚱 놈냥 오? 밑에 권위웅의 당합 등한 순위 및 뉴한한티 세 제합과 휴익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자, 또 계속 예를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선생님이 이렇게 학이라는 단어를 준비했습니다. 학, 한국말로는 학이고, 베트남어로는 합. 그 다음에 한한으로 이렇게, 이렇게 쓰죠? 비엔티나이에요. 자, 영한 보면 뭐 학교, 학생, 학과 이렇게 나와 있고, 영베스는 청합, 합싱, 과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츠한은 비엔티나이 이렇게 학교, 학생, 학과 이렇게 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여러분이 한자를 알게 되면요,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국말로 학, 띵베슨 합. 그렇기 때문에 안내음아 첨두붕띵한 거츠학 티 중다 거태식라 합득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여러분들이 뭐 이런 학뭐 학교 아뭐 학생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학생이라는 단어를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한한을 알면요 노안할 수 있어요. 추측할 수 있어요. 학 생, 생라싱 아 되네 합싱요. 이렇게 이게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한자를 공부하는 이유, 한국어를 공부할 때 한자를 공부하는 이유는 효율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요즘 학원들과 요즘 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좀 문제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자, 이 자료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이 자료는 뭐 어떤 선생님의 자료가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서나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뭐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저도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받았어요. 자,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보면 이 자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래서 베트남어에는 뭐 띠도 있고 트도 있고 뜨도 있고 뜨도 있고 트도 있고 뜨도 있네요. 뭐 장도 볼게요. 와, 장은 너무 많아요. 뭐 추엉 추엉 땅뭐뭐뭐뭐오 엄청 많아. 전도 봐요. 뭐 지연 쥐엔 번번번 뭐 이렇게 너무 많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선생님이 한개 단어 좀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 자료 중에서 이 장자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에 보면요, 여러분, 장이라는 단어는 베트남 말로 한한, 뭐 한비스로 뭐 쯔엉 쯔엉 땅, 뭐 뜨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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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엉, 뭐짱 뜨엉 뭐뭐뭐뭐 이렇게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12개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실은 이거 만든 사람이 그냥 12개만 알아서 12개만 쓴 것뿐이에요. 원래 이 장자라는 단어는요, 한 100개? 100개의 뜻이 있어요. 100개의 뜻.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아, 당연히 선생님은 한국 선생님이 되기 전에 저는 이 한자 교육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한국에서도 이 한자 사범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어서 이 한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한자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요, 뭐 인터넷이나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데에서 이 한자를 찾아봐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한자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효율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잘 봐봐. 여러분들이 이 장자 하나 때문에, 이 장자를 알기 위해서 100개의 단어를 외웠어요. 100개의 한한 한빗을 외웠어요. 자, 여러분, 여기 단어 보세요. 장단, 장려, 장교. 자, 봐보세요. 여기 첫 번째 단어에서 장단. 여기서 장은 어떤 겁니까? 여기서 장단은 무슨 뜻이에요? 맞잖아. 잘 봐봐요. 이 자료에서는 장이란 단어는 츠엉 츠엉 땅뭐 뜨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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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뭐 츠엉 뭐뭐뭐뭐 이렇게 있네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장단. 이 단어에서 장자는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여러분, 한한을 외웠지. 띠영한을 공부하지를 않았잖아요. 여러분, 한한만 공부해서 뭐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한자를 공부하는 이유는 좀더 쉽게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많은 선생님과 많은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무슨 잘못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 아깝지 않습니까? 이 장자, 한 글자 때문에 여러분이 한한을 뭐 100개를 외웠어. 그렇지만 결국에는 장단이란 단어가 어떤 뜻인지 몰라요. 여기에서 어떤 한한이 사용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시간에, 그 한자를 외울 시간에 그냥 장단이라는 단어를 외우세요. 장단이라는 단어는요, 길고 짧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두 번째 뜻은 리듬이라는 뜻이에요. 뭐, 리듬, 뭐, 아니면 뭐, 박자, 뭐, 이렇게 음악에 관련된 단어도 뜻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자를 공부하는 이유는 좀더 쉽게 한국어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잘못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한자를 공부를 해야 합니까? 효율성도 이렇게 낮아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한국 사람들도 한자를 공부를 잘안 해요. 옛날에는 한자가 중요하다.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한자를 알아야 돼. 선생님 또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한자를 공부를 거의 안 해요. 왜? 효율성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 100개 한자를 외울 시간에 그냥 장단, 이거 한 단어를 외우면 더 빨리 알고, 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냥 더 쉽게 그냥 외울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한자는 중요합니다. 한자는 한국어를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데, 지금 문제는 많은 선생님과 많은 학생들이 잘못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답답한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래요. 왜 선생님은 한자를 안 가르쳐요? 왜 선생님은 한자에, 뭐 한자가 안 중요하다고 해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말하는 한자가 중요하대요. 자, 봤죠? 뭐가 중요합니까? 시간 아까워요. 시간 아깝습니다. 그 시간에 그냥 단어 외우세요. 그게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선생님도 선생님 학원에서 초급 1, 초급 2, 뭐 중급 아니면 토픽 반에서도 한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한자는 이런 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할 거는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아니면 정말 한국어를 엄청 깊이 연구하고 막 교수님 되고 싶어요. 막 저는 한국어 연구가가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만 공부하는 거지. 이런 기본 일반 과정에서 하물며 이 토픽조차도 한자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국어를 공부하세요. 특히 토픽 반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토픽 반에서 선생님, 왜 우리는 토픽 안 가르쳐요? 저 선생님은 왜 우리는 한자 안 가르쳐요? 저 선생님은 한자 가르치고 이 선생님도 한자 가르치고 뭐 인터넷에서도 한자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안 가르쳐요? 왜냐하면요, 알 필요가 없어서 안 가르칩니다. 필요한 한자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토픽에서 나오는 한자는 몇 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몇 개만 알면 되는 거지. 그 이외에 한국 사람도 사용하지 않은 한자를 다 외울 필요까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말고, 여러분의 진도에 맞게 한자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이 초급을 공부한다? 그러면 초급 단어에 맞는 한자를 공부하시고, 내가 중급을 공부한다? 그러면 중급 단어에 맞는 한자를 공부하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효율성이 아주 떨어지는 이 공부 방법입니다.